10년 만에 본 친구가 잠좀 들어달라는데 그걸 안 된다고. 진짜 서운하나. 오. 야, 어떡하냐? 나 이분 마음에 드는데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김형중입니다. 김형중. 한자는요? 형통할 형의 귀할 중이요. 형중 씨, 나 여기 며칠 있어도 되죠? 근데 형중 씨는 얘 어디가 좋아서 사귀어요? 우리 써니가 막 미친 듯이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. 저희 엄마 닮았습니다. 제 이상형이 엄마 같은 여자라서요. 아, 하긴 얘가 밥 잘하지. 얼굴도 너 아니고. 두 분은 대학 동창인가요? 내가 그래요? 우리 고딩 친구인데. 전주 옆에 봉동이라고 거기 올패스화실에서 얘랑 나랑 고이. 야, 이 알창고 봐라, 응? 야, 썬. 근데 그 얘기 했냐? 뭐가 또? 아직도 안 했냐? 빨리빨리 좀 해라. 뭘 그렇게 질질끌어? 무슨 얘기요? 얘만 하면 뻥이니까 믿지 마. 형준 씨, 얘 남자 생긴 거 알아요? 아, 뭐야. 내가 뭐 못할 말 했나? 쏘리? 셔럽할게요. 야, 탁소영. 남 얘기 그만하고 네 얘기나 해. 너 한국에 왜 다시 왔어? 죽어도 안 돌아온다고 공항에 침 뱉고 갔잖아. 자기 남자 생겼어? 얘 상태 안 좋다니까 자꾸 말 받아주지 마. 아무렴 너보다 안 좋을까? 잘 됐네요. 저도 맞바람 피우면 되니까. 야, 그런 방법이 있었네. 야, 썸, 딱 내가 말한 그대로잖냐? 너 나 약올리니까 재밌어? 지금 어떤 때인 줄 알아? 나 전시 두 달 남았어.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. 두 달이면 충분하구만. 내가 그려줘? 야, 쟤 네 말대로 한 칼 있어. 바람난 거 들키면 이 집에서 쫓겨날 거고, 쟤 분명 낯가는 기사 쓸 거고. 그러면 전시고 먹고 이 바닥에서 끝이야. 그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? 너 반재영 기억나지? 혓바닥에 피어싱 했던 너. 뭐? 임문영, 김상재, 이덕청. 다 너랑 사귀다가 나한테 빠졌잖아. 지금 네가 인기 많았다고 자랑하냐? 남자들은 옛날부터 너보다 날 좋아해. 지금도 그렇고. 이런 미친. 그러니까 네 애인 내가 꼬셔줄게. 너 마음 놓고 바람펴. 뭐? 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. 내가 김형준 꼬셔서 섹스해줄 테니까. 영국 속담에 말똥은 피해도 새똥은 못 피하더라. 네가 왜 내 애인이랑 섹스를 해? 돌았냐? 너도 들키면 내밀 오리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둘이 쌤쌤. 그럼 쟤도 너 까는 기사 함부로 못 쓰겠지. 니네 집에 왜 이렇게 오고 싶나 했더니만 우리 썬 도우려고 그랬나보다. 나만 믿어. 언니가 남자 꼬시는 데는 전문 아니냐. 동영상 지금 제일 좋고. 친구는 왜? 그래야 우리 발을 못 내밀지.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.
콜한 거다. 혹시 실패해도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. 일찍 왔네요. 우정이 재판했다고 나갔어요. 나더러 형도씨 저녁 챙겨달라던데. 저녁 먹었어요? 아니요, 아직.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. 뭐 드실래요? 형종씨 요새 많이 피곤한가 봐요. 눈에 다크서클 생겼네. 눈이 참 맑으시네요. 라식했습니다. 수술이 잘 됐네요. 한잔할래요? 앉으세요. 저는 좀 일이 있어서. 안 준다 이거지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. 발음 좋으시네요.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죠. 나 같은 사람. 이게 뭐죠? 이게 뭐냐고 묻잖아요. 묵비권 알지? 난 얘기 안 할 권리가 있어.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해. 아씨, 어떡하냐 이제 우리. 나 실패했다. 김영준 꼬시는 거. 뭐? 아, 참. 우리 늙었나 봐. 먹히질 않아. 아무튼 내가 입 다물긴 했으니까 당분간 나 여기 좀 있을게. 야, 겨우 도망친다고 니 옷 입고 왔다. 술은 좀 있나? 야, 앉아. 어? 앉으라고. 야, 야, 팍! 그 빙그레. Sorry. 내가 눈치 없이 방해했네. 실례했습니다. 눈빛이 좋으시네. 이름이 뭐예요? 가요. 나가서 얘기해. 너 술 먹지 마.